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유튜브 마감 방송과 시장의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피는 많이 지금 조정을 했죠.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취소 가능,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이 커지고, 또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종목에 대해서, 화웨이 통신사에 대해서 이제 더 무역 전쟁을 강화시켜서 장비를 갖다가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를 하면서 종목이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 2,700억을 팔면서 근데 코스닥은 기관만 팔고요. 그다음에 개인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불확실성은 확실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대북 문제는 그래도 아직도 그 비건이 평양을 갔는데 아직 합의가 돼서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 실무 협상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 때문에 종목들이 대북 수혜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보면 대아티아이라든지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도 나갔나 아니 모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자, 얘는 좀 떨어졌네요. 자, 현대 로템과 대아티아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해 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웅제약에 대한 그 미국 FDA 제품 허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한올바이오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신고가 행진이요. 그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합세해서 역시 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가니까 레고켐바이오도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떤 종목, 5G에 대한 가장 이제 문제, 염려가 되는 것이 실적이 부진해서 LG유 플러스가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했죠. 통신주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있죠. 통신주가 그럼 얘만 올라갔을까요? 역시 KT와 SKT도 이제 다 올라갔는데요. 얘들은 이제 거의 조금 오른 정도가 마무리됐지만 이제 먹거리가 이제 삼성통신사가 워낙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LG 플러스가 오늘 발표 나온 건 뭐냐면 그 CJ 뭐죠? 홈쇼핑 종목 쪽에 그 CJ 헬로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둘이 다 동시에 강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강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을 이렇게 이걸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제가 보유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못 들고 가요. 거의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너무 조정이 심하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업이 괜찮다면 어떻게 되죠? 매수를 해서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바닥에서 샀으니까 여기에서 잘라먹고 못 견딘 거죠. 이렇게 조정하니까. 그런데 이걸 다 강하게 들고 간다면 이런 큰 수익이 또 나는 것이 종목들이 수없이 이런 일을 벌립니다. 우리는 미리 근데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괜찮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는 것이 좋은 일을 벌린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자꾸만 휘둘리고요. 또 봄이 된다고 해서 가장 이제 문제 됐던 게 위닉스하고 크린앤사이언스. 오늘 크린앤사이언스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회사들이 단체로 상승을 했는데요. 광고 회사들이, 마케팅 회사들이,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그죠? 마케팅이라든지,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그죠? 또, 제1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회사인데요. 신고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또, 이노션도 광고회사인데요. 예, 얘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제1기획하고, 에코마케팅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LG 그 통신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힘과 배짱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본의 원칙이 없으니까 시장이 조정할 때마다 휘둘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업의 가치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치가 커지느냐. 그 커지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실망감을 갖지 말고 좋은 기업을 꾸준히 갈때 여러분이 더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장 가치인 ROE가 있고, 그죠? 두 번째 수익 가치인 PER이 있고, 세 번째가 뭐죠? 예, PBR이 있다. 자산 가치. 자, 이게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워런 버핏 역시 ROE를 예, 17 이상을 성장주로서 굉장히 좋다. 그죠? 17 이상이 됐을 때. 그럼 퍼라는 것이 과연 예, 보통 통상적으로 시장 퍼 같으면 뭐13이 정도가 양호하다 그러는데 뭐 성장주 같은 경우 퍼가 보통 뭐 50이 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퍼가 너무 약해서 저평가라고 해서 그걸 사는 것은 오히려 저평가했을 때 약점은 뭐냐 하면 부실 기업을 만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PER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너무 저퍼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한동안 그 누구냐 하면 한동안 1980년대 예, 말인가요? 그것이 한동안 이제 저퍼주를 사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런 것이 붐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퍼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해야 되는 것이 실적 부진일 가능성 기업도 역시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PBR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아니, 뭐, 1 내지 1.5를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 이하에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점점 실적도 좋아지고, 자기 자본이 커질 때는요, 1이 아니라, 뭐, 보통, 그죠, 주도주로 갈 때는 12배에서 보통 20배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너무 많아요. 주도주로 가는 종목. 그래서 너무 1이란 거하고 1.5는 너무 기준을 갖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버리면 아까 PER에 대해서도 고정을 시켜서 나는 아, PER이 그저 예, 3 이하 또는 5 이하만 사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종목을 많이 놓치는 경우를 많기 때문에 어느 지표에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을 익히고 그 기본에 따라서 정석 투자를 한다면 결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기 실적이 나빠질 수 있지만 그 기업이 결국은 또다시 좋은 실적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죠?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예, 평균 회귀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고민할 때
기업의 한 가지만의 지표만 보고 또는 차트만을 한 가지만을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차트만을 볼때 부실 기업을 걸러내기 어렵고요. 또 가치만을 볼 때는 또 매수 시점을 적당한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니까 어떤 것을 하나만에 너무 저기 치중하지 마시고, 그렇죠? 퓨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퓨전의 방식을 윌리엄 오닐이 퓨전의 방식을 쓰듯이 여러분도 이럴 때는 어쩌면 퓨전의 방식이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차트를 보는 것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분석이라는 것은 재무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걸러낼 수 있는 굉장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무 분석은 여러분이 실적을 크게 하고 주식 투자 성공의 비밀 지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두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이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어떻게 갈 거냐? 얼마나 들고 갈 거냐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갈등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 갈등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무슨 행동을 해야 되죠? 예. 좋은 주식을 배짱게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가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만이 여러분이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다음에 배짱이 생기는 거겠죠. 자, 어쨌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의 투자는 역시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가는 그런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시장 상황을 봤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수소차는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거로 봐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갔어. 시장만 조금만 또 괜찮아지면은 이제 주소차가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씩 뭐 올라가기도 했죠. 한번 볼까요? 충전소 종목 EM 코리아인가요? 올라갔나요? 예,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일진 다이아, 그렇죠? 떨어졌나요? 그 다음에 풍국 주정.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뉴로스 조금씩은 이제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예, 그다음에 JNK 히터. 일단 중국 조정을 아직 확실하게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조금씩은 이제 그죠? 떨어지는 속도가 약해서 조정이 임박한 게 아닌가, 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는 지금 뭐 지난번에 그 뭐죠 미국의 저기 컨퍼런스에 간 종목이 알테오젠이었었는데요. 오늘 알테오젠은 뭐 그렇게 좀 지난번에 그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 얘하고 또 레고 캔바이오라든지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상품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허가권을 취득한 종목이 한올바이오. 대웅지역이 이르는 바람에 한올바이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얘는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매수하고도 편한 자세로 갈수 있어서 우리 유료원들은 사기 수익이 상당히 커졌죠.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요. 지금 뭐 수익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꾸준히 샀으니까요. 자, 이게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예, 162%가 나갔네요.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여기서도 했었고요. 여기서도 추가 매수, 계속 추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수익들이 괜찮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중소형 장이면서도 여러분이 꼭 코스닥이 오늘 별로 안 빠진 거로 봐서 중소형 장이면서도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들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D램 반도체와
또 하나가 뭐죠? 예, 랜드플래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이 아직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뭐 조정받았습니다. 그죠? 예, 삼성전자와 그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지금 얘가 주도주로 간다. 예, 다시 그건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추세는 전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주들은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죠. SFA라든지 그죠? 유진 뭐죠? 또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아직 않고요. 어쨌든 실적이 1분기도 좋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많이 사업도 확장시키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또다시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우리 유전들은 오히려 장비주들을 더 매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잘 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많이 오르지 않은 장비주는 사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유니퀘스트 예, 오늘 올라갔나요? 예쯤 올라갔나요? 바닥에서 이런 걸 한번 사본다 그러면 뭐 문제될 건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시황을 마감하고요. 또 시장이 또 상승하면 아직 죽어 있는 시장이 아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상승으로 좀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저 강하게 올라갔고 코스닥 역시 뭐 이거 뭐 떨어지겠냐? 이 저점을 깨기는 다 매물대에서 더 이상 깨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둘다다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수익으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나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죠. 자, 오늘 하루 조정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잘 들고 가셔서 수익을 확대하는 그런 멋있는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열심히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예,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